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GK 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을 제가 이제 C키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거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로라님께서 이제 키가 안 맞아가지고 GK로 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GK로 칠때 이제 조금 헷갈린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키에서 보면 솔미파미도레 레미파미레도 도솔라시 해서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솔미파미도레미파미레도도솔라시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를 이제 G키로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C키에서 G키로 바뀌려면 도, 레, 미, 파, 솔. 쉽게 다섯 개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도. 그러면 여기 이제 C키였을 때 시작이 아니, 솔이었죠. 솔, 미, 파 이렇게 가니까 이 솔을 솔, 라, 시, 도, 레. 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개음도 똑같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바꿔주면 레, 시, 도, 시, 솔, 라. 라, 시, 도, 시, 라, 솔. 솔, 레, 미, 파. 이렇게 돼요. 그럼 개를 한번 쳐보면 G키에서 레, 시, 도, 시, 솔, 라, 시, 도, 시, 라, 솔, 레, 미, 파. 이렇게 되거든요. 첫 마디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면 일단 처음이 레, 시가 돼요. 그럼 G 코드에서 레를 쳐야 되니까 처음 마디의 처음은 근음하고 이 레를 쳐주고 나머지는 이제 3핑거 기본의 그 박자 길이만큼을 채워주는데요. 앞에가 이제 세 박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은 멜로디랑 치고 6이 동, 4, 3, 6, 3으로 채워준 거예요. 동, 4, 3, 6, 3, 시. 시는 2번 주 여기 띄워줘야 되죠. 4, 3, 6, 3, 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도, 시, 솔. 그러면 G키에서 여기 도, G코드에서 도를 쳐야 되니까 검지로 여기 도를 눌러 상태에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근음하고 다시 6이 동, 4, 3, 시, 솔. 2번, 솔. 3번. 시, 솔. 이렇게 되죠. 그두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레, 4, 3, 6, 3, 시, 도, 4, 3, 시, 솔.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7으로 바뀌어서 라가 이제 그냥 두 마디 돼 있죠. 그럼 그냥 기본 아르페지오만 3핑거로 쳐주시면 되는데 라를 쳐야 되니까 첫 마디만 4, 3, 동, 3, 2, 4, 1, 3, 4, 3, 2, 4, 1, 3, 2. 기본 3핑거 한번 쳐주고 뒤에 이제 또 라, 시, 도, 시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D7에서 라, 시를 쳐줘야 되니까 근음하고 다시 라 3번을 쳐주죠. 4, 3, 동, 3, 2, 4, 3, 시. 검지 띄워줘야 되죠. 시. 4, 3, 동, 3, 2, 4, 3, 시. 이렇게. 그 D7 자리만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라, 그 다음에 다시 도시라솔 해서 끝나죠. 그러면 도를 쳐야 되니까 D7에서 마찬가지로 근음하고 도 2번 줄 사이 동 사미 시라 검지 여기 띄워줘야죠. 시라 도 사미 시라 그리고 마지막 G코드에서 솔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G코드 근음하고 3번 솔이죠. 6, 3, 동, 4, 3, 6, 2, 4, 3. 그리고 노래가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런을 솔, 레, 미, 파. 여기는 이제 G키니 파의 샵이 붙으니까 솔, 레, 미, 파 샵이 되는 거죠.
붙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레, 시, 도, 시, 솔, 라. 라, 시, 도, 시, 라, 솔. 솔, 레, 미, 파. 이렇게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